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 예수의 입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빌미로 그를 고소하려던 바리새인과 친로마파 헤롯 땅 사람들은 이 대답을 신기하게 여기며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었지만 주님은 사람이 자기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빚진 것을 갚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권세자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이 땅의 권세자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세상 나라에 머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두고 그 안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땅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속만 가지려 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소속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는 이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 이를 개선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사석이라는 이유로 쉽게 목회자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속감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함에 있고 충성된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권리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이 삶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정직하게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죄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을 돕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형식적으로 소속된 자로 머물지 말고 진실과 충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소속된 자가 됩시다.